예, 저는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 복합터미널로 왔습니다. 저기 우리 주영과장님이 계시네요. 잘 주무셨나요? 네, 잘 잤습니다. 현재 시각 3시 27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만 차를 공부하는 송현종 부장입니다. 몇 시 출발하셨어요? 3시 반 거 타고 왔어요. 피곤해 보이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레는 마음에 아직 잠을 못 자고 있어서 비행기 안에서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출국 심사 완료했고요. 네, 비행기 타러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요? 김밥 한 줄 샀습니다. 부장님이 사주셨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무려 5,500원짜리 참치김밥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 거. 갈세비드 끝나고 푸른 거. 그 차량 분야 외자물 품 그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미팅 계획이 있고 업체 방문해서 뭐 현품 확인도 하고 기술 사양 확인하고 뭐 계약 관련 협의도 하고 올 예정입니다. 이제 탑승 수속 완전히 다 끝나가지고 비행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대기하고 있네. 드디어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짐을 찾고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헝가리 볼트 택시네요. 이거 타고 숙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123번 배정받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라짜라란 짠. 짜라라라라라. 오. 생각보다 엄청 깨끗하고 넓은데? 체크아웃 하고요. 큰홀을 부다페스트 공장 지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사 공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벤츠입니다. 요금은 듣지 말아주세요. 좋긴 좋네요. 예, 이번 출장 첫 번째 공식 일정인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장에 방문했습니다. 큰호르 제동장치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고요. 부품류를 만드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유지보수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는 거, 이 철도는 어떻게 다른지도 좀 보려고 하고, 협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직거래라든가 아니면 또 제2공급 발급이 가능, 공급이 아니, 발굴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그것도 협상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역시나 뭐 큰호르 브렘즈는 제동장치에 특화된 기업이고 기술력이나 뭐 관리 측면에서 보니까 수선하고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차량 부서에서 구매 청구를 넘어오면 저희도 이제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일정 마무리해가지고 하고 지금 오스티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와, 4시쯤 출발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숙소 들어가서 오늘 일정 했던 거 좀 정리하고 내일 오스트리아 일정 다시 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하철로 오늘 이동할 예정인데 식당 먹고 지하철로 이동해서 오늘은 큰호르 오스트리아 지사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역은 필그램 역인데요. 필그램역에서 랜드스트레이브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오전 미팅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 하러 왔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특별하게 그 큰오르 내부 식당에서 먹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송어튀김인데요. 아, 네, 오늘 큰오르 오스트리아 지사 미팅 마치고 이제 큰오르 본사 미넨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동은 일단 기차를 탈 예정이고요. 저기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2층 열차네요. 2층으로 가는 네, 길도 있고요. 2층 열차니까 한번 2층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2층에 탔는데도 뭐 이렇게 진동이나 흔들리는 것도 없이 되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내 객실 내부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래도 또 오스트리아에 왔는데 주변 풍경을 안 볼 수도 없죠. 잠깐 이 틈나는 시간에 이 오스트리아의 멋진 경치를 보면서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지사의 근무하고 있는 황인규입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서 저희 공사에서 속도 차량 부품을 더 효율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사는 적극 협력할 것이고요. 오늘 독일 미넨에서는 여기 큰오르 본사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큰오르 본사 굉장히 크네요. 저희 철도 공사에 대한 부품 공급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회의 마치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have to mention this again. I think from the history of air supply. So air supply is basically as old as KB is. Because since we 인버터 달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어 서플라이도 이제 스마트해지네. 회의 잘 일정 마쳤습니다. 에어 서플라이 공기압축기 담당자들 만나가지고요. 여기 기존의 공기압축기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신 기술 개발품들을 좀 확인해서 우리한테 접목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고요. 오늘 좋은 성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큰오르 일정은 공식적으로 마치고요. 이제 호이트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은 탁을 안 왔는데 그 마지막에 그럼 감사합니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동할 장소는요. 독일 호이트 하이덴하임 공장 가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직 인트레스인데 김정동기까지 조립을 해서 예, 오늘 독일 하이덴하임 보이스 본사 방문해서 미팅과 그리고 현장 대납 방문 완료했습니다. 오늘 미팅 통해서 기 계약권 진행 사항도 좀 확인했고요. 그 납품 일정 조금 더 앞당겨 달라고 해서 저희 중정비 차질 없이 좀 진행되도록 요청드렸고요. 중정비 하면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기술적인 사항들을 좀 받아서 내가 중정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비 품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마치고 우리 팀원들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그 공급망 다변화와 직거래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또 원활하게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원 제작사 정비 환경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우리가 그 목적을 이제 원활하게 끝까지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와서 보니까 상대방 측, 그러니까 제작자 측에서도 뭐 차량 기술 분야, 뭐 해외 지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고 오고 이러니까 업체에서도 우리를 보는 시선이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그 미팅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계약한 물건들의 조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협의 대상이 있었는데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축해서 납품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 성과들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뭐 관련 부서랑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오르나 호이트나 직접 제작하고 공정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보면서 우리 정비단에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짬을 내서 샹크베르크 산안열차에 타러 왔습니다. 고도가 1783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733m를 산악열차를 타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탄을 태우면서 움직이고 아무래도 높은 구배다 보니까 밑에 선로에 기어가 있어요. 기어를 통해서 천천히 맞물리면서 산을 올라가는 산악열차입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우리 꼭대기에서 한번 뵐게요.
주말 동안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주변들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하는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엔에 방문해서 허그, 독일말로는 허그고요, 영어로는 하우그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저기 8200호대 오일펌프를 납품하는 업체고요. 기존에 저희 오일펌프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기존 업체에서 이제 온 업체를 좀 발굴해서 이 업체에서 이제 직거래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여기 아엔 공대에서 같이 캠퍼스의 전경을 느끼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 잘 진행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는 주변 학기 있거든요. 올해 말에 원래 시작해서 되는데 200이 인벌브돼 있는 거 없습니다. 아인 대학의 군내 식당 아주 맛있다고 추천을 받아서 아인 식당으로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Mein Name ist Albert Thomas Haug und wir hoffen auch mit Corel auf eine außerordentlich lange, erfolgreiche und dauerhafte Zusammenarbeit. Vielen Dank.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Goodbye. 30분 정도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독일인데 그래도 특이하게 사고가 나는 데서부터는 아예 이동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정리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복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갈 길이 1시간이 넘게 남았는데 이제 10시 들어가면 11시가 12시로 다 될 것 같아요. 일정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아, 오늘 중간에 고속도로 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돼가지고 예상 시간보다 거의 1시간 반 정도 좀 늦게 도착했네요. 오늘은 여기 저희 전기기관차 8200호 때 방열기 같은 오일수냉각 장치 원재작사 발굴을 통해서 이제 직구매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8500호 때 방열기도 J공급사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AKG랑 J공급사 관련된 내용들을 협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제작 일정 그리고 시험차 시험 일정 등을 협의해서 추후에 8500대 물품도 또 경쟁을 통해서 가격 다운과 안정적인 공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in regards of timing basically important. My name is Thomas Scott. I'm the head of the service business from AKG and I'd like to welcome the delegation from Corel working with us. I've been looking forward to do more business with Corel and presenting our capabilities to Corel directly.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벌써 국회 출장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날을 협력업체를 방문하였는데요. 매번 중간에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던 업무 협의를 직접 당사자들과 만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굉장히 업무적으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날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유럽의 야경과 또 주말간의 짧은 여행을 통해서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날려버리며 일과 쉼 모두 보람찬 출장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출장보다 이 영상 촬영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요. 하지만 또 촬영의 기회가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다른 시각에서 저를 바라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정 함께 해준 우리 부장님과 그리고 동료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원팀 각 분야에서도 서로를 도와가며 힘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